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여러분, 말씀이 칼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칼이 어떤 역할을 하죠? 칼? 칼이 참 요긴합니다. 위에서 제 주석책 가져가야 되는데 양전사님 보고 노끈으로 좀 묶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양전사님이 노끈으로 묶는데 노끈으로 묶은 다음에 노끈을 두 손으로 확 뜯어서 끊어버렸어요. 거짓말입니다. 못 끊어요. 그 아무리 힘세도요, 그 노끈 안 끊어집니다. 그 뭘로 끊어야 돼요? 칼로 끊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당수 연습 많이 하면은, 그죠? 무 썰 때, 당근 썰 때, 그냥 타타타타타타닥 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요리할 수 있어요? 파타타타타타닥 해가지고? 아니요, 칼이 있어야 돼요, 칼이. 의사들이 수술할 때 칼로 수술하죠. 전쟁할 때 칼이 있어야죠. 뭐 지금은 미사일, 총, 탱크 이런 거지만 이 과거의 전투는 칼이잖아요. 이 칼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다, 검보다 예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수술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를 속가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면 죄가 죄인 걸 몰라요.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이 말씀으로 영안이 열려질 때, 말씀으로 분별력이 생길 때,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어긋나는 게 죄인데 말씀을 모르면 말씀에서 어긋난 걸 몰라요. 다시 말해, 죄를 지면서도 죄인 줄을 몰라요.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은 이 말씀에서 어긋날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했구나, 그때마다 자백해서 씻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죄를 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느냐, 이 죄가 깨끗함 받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기도가 막히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분명히 열심히 기도하는데, 전력 다해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버렸어요. 기도가 안 올라가요. 응답이 안 내려와요. 죄가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죄인 걸 몰라요. 지금 무슨 죄를 짓는지를 몰라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게 죄였구나, 이거 몰랐네. 세상 사람들 다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말씀에서 어긋난 거였는데 내가 그걸 몰랐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백하면 이걸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럼 가로막은 게 사라지니까 기도가 올라가고 응답이 내려오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새신자 때는 믿음 키워주시려고 기도 응답이 잘 되는데 어느 정도 지난다면은 성경의 원리대로 응답도 축복도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서야 돼요. 말씀에는 제대로 서지 않고 말씀은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아이 기도하는데 이 꼬인 게 안 풀리고 그냥 응답이 안 되고 그래서 나 요즘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이런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이때니까요. 그러면 목사가 그런 사람 접할 때 정신 차려고 맹꽁이야 하고 꿀밤한테 딱 때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시험 들어서 이제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되 잘 설명해야 되는데 또 못 알아들으면 이제 골치가 아파요. 그리고 이런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있어야 원수 마귀 쫓아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하지만 마시고 찔릅시다. 예? 여러분 보고 묻지마 살인범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한테는 휘두르지 말고 마귀한테는 성령의 검 휘둘려서 하여튼 영계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수 비전께 성도 건드렸다가는 말씀의 검에 최하 8개월 전치 나온다. 이게 영계 소문 나야 돼. 이게. 야, 예수 비전께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 성령의 검이 얼마나 크고 날카로운지 까딱하단 다 모가지 날아간다. 이게 소문내서 건드릴 엄두도 못 내는 말씀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없이 반복하잖아요. 원수마귀가 교회 사이즈 크다고 겁먹겠냐고요. 재정 많다고 쫄겠느냐고요.
인원수 많다고 주눅 들겠느냐고요.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것들 때문에 도망가겠느냐고요. 이런 거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무장하면 도망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시험을 물리치시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